며칠 후 주말, 상구 씨 커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홍대 거리를 찾았는데요. 옷도 있고 뭐 먹은 데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예쁜 많고. 것도 많고. 그거 싸대.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? 아, 또 몰라 데이터로 나왔지. 어? 식당은 어쩌고 나오셨어요? 오빠가 이제는 좀 쉬라고 그래갖고 이제 매주 일요일은 쉬어요. 그렇게 이렇게 나왔지. 이런, 아니 그래야지. 아니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말이야. 그 일만 뭐해. 그 돈 이거 지고 갈 거야? 좀 이렇게 즐기고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야지. 내 말 꼭 들어. 그러고 토요일, 나 토요일도 쉬어버려. 아유 안 돼. 그거는 단골들 때문에. 아이고 가증해. 어머 근데 참.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여생.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자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. 어? 이거 괜찮네? 뭔? 상구 씨가 선물을 사주겠다는 말에 겨우 머리핀 하나를 집어드는 경순 씨. 예쁘시죠? 이거 얼마예요? 위에 뒤에 보시면 가격대가 적혀있고요. 19,000원이시고요. 아이고 얼마나, 얼마나 그 정도는 신경 쓰지. 네. 네. 이걸로 좀. 예, 예, 예. 아유 참 예. 이거 해도 되는데. 아 이거 아, 그럼 비싸. 그런데 머리핀 하나에도 애인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던 그녀가 이번엔 제법 비싼 옷가게를 찾았습니다. 거의 털팍한 어디 있어요? 상구 씨의 옷을 고르기 위해서인데요. 쪽 제품들 괜찮네요. 아우 그 야 아우 좋네. 어울려. 이쪽으로 봐보세요. 응? 이거 어때? 이것도 입어 보세요. 아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입어 보셔 빨리. 아까 자기 물건을 고를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. 딱 맞네.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요. 야, 아이 봐 이거. 이건 나한테 안 어울린다. 이 바지 이것만. 아이고 왜 이러셔.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셔요. 진짜 잘 어울리신다. 이거는 과하잖아. 아이고 가기는. 가게도 도와주시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부담 갖지 마셔. 결국 여자친구의 고집을 꺾지 못한 상구 씨. 하지만 머리핀 하나 사주고 비싼 옷을 얻어 입자니 영 마음이 불편한 모양입니다. 그렇게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.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전화도 없이 왜 있는 거야? 아니 가게 문은 왜 닫아놓은 거야? 나는 아픈 줄 알고 걱정했잖아. 아니 그냥 오늘 쉬었어. 힘들어서. 아저씨 뵙지. 바로 경순 씨의 딸 은희입니다. 또 엄마가 사드린 거야? 아이고 참 추워서. 오빠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. 아니 들어가세요. 아니 내가 아니라. 어찌된 일인지 상구 씨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는데요. 할머니 딸인가요? 어, 언니라고. 회계사 하는데 애가 참 똑똑해. 그리고 예쁘게 생겼잖아, 저 엄마 닮아서.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내가 마음에 안 들 거야, 아마. 오늘 이것까지 사가지고 화가 더 났어. 사귀는 거 싫어해요? 애가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지.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마주쳤을까? 상구 씨는 풀이 잔뜩 죽었습니다. 아이고 참 전화나 하고. 한편 집에 돌아온 경순 씨 모녀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요. 아까 그 가방 다 뭐야? 또 엄마가 사준 거지? 아이 그거 와서 일은 도와주는데 돈은 안 받으시고 그럼 어떡하냐? 그래서 사드린 거야. 별거 아니야. 왜 그래?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. 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? 좀 격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돼? 도대체 눈치도 없고 꼼치도 없고. 어머머머 얘 좀 봐. 너 있지 그런 말 하면 안 돼. 그분 그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니야. 왜 그래?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어. 나하고 박서방은 생각도 안 해. 엄마는? 아 얘 내가 왜 이 생각을 안 하니?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.
두 사람의 교제를 심하게 반대하는 딸. 대체 이유가 뭘까요? 말이 좋아 연애고 첫사랑이지. 우리 엄마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. 뭘요?